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 즉 인태 전략의 최종본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의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한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미국은 한국이 안보와 번영에 대한 미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해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략은 법치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국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목표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위한 미한 양국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이번 전략은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와 과학기술협력,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참여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 전략, 즉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날 공개된 37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자유와 평화, 번영이라는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라는 3대 협력 원칙을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과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과 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 안보 협력 확대,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충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인태 전략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중국 배제로 해석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미국의 인태 전략과 달리 한국의 인태 전략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겠다고 하는 등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인태 전략 9개 과제 중 비확산 대테러 협력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실현 노력과 미한일 3국 안보 협력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 직후부터 인태 전략 수립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지역 외교 전략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한국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예정된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윤 대통령은 적의 무인기 한 대가 내려오면 우리는 두 대, 세 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필요하다면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29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무인기와 미사일 등 비핵물체 감시와 정찰 요격 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미국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제화됐는데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은 이 법이 자신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며 미국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정부의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요구하는 법이 만들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적은 있지만 강제력은 없었던 터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만큼 최근에 법 통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산가족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남은 분들이 아직까지 이 희망을 못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게 이산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이 좀 감격,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계류 중이던 미국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미국 국무장관 혹은 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또 국무부가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인 단체 대표들과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화상 상봉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 법 형태로 명시된 만큼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때 미국과 북한의 저희들의 이슈로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카드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진전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 정부가 호응해야 진전을 이룰 수 있는데 현재 미북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1년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이번 법 제정이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가 여전히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use these family exchanges as an opportunity to put pressure on South Korea. They're much more hostile towards the United States and they've been unwilling to do anything. I'm pessimistic about whether it will actually lead to some positive movement.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는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미북 간 공식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가족, 친척을 둔 한국계 미국인은 현재 최소 90명 정도가 생존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80대 후반, 90대에 접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세관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에 참여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통관 차단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CBP가 이달 5일부터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류그룹 등 세 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가 제조 과정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의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 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에 어느 단계에서도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이 업체들의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입업체는 압류 통보 후 30일 안에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들은 압류 몰수 대상이 됩니다. 관세국경보호청의 앤마리 하이스미스 무역담당 부국장은 당국은 미국 공급망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 이런 끔찍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 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노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이런 제품들이 미국의 상업에 유입되는 일은 법적,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강제노동과 관련한 미국 세관당국의 압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지난 3월 중국 스포츠 의류회사 리닝이 만든 제품들을 북한 노동력 사용 혐의로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당국은 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침해 의혹과 관련해 중국 의류업계를 엄중히 단속해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미국의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B-52 전략폭격기의 인도태평양 영내 임무 수행 사실을 공개하며 이 같은 배치는 영내의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18일 B-52 폭격기 2대가 3일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 임무 지원을 위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면서 이번 임무는 미국 공군과 전략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확장 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B-52 전폭기의 배치는 영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통합하고 영내 침략에 대한 확장 억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핵 능력을 갖춘 폭격기를 배치하는 미국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태평양 공군과 공군 글로벌 타격 사령부는 정기적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역량 통합을 통해 영내 안보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331조 원의 국방비를 투입하고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 보강을 위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장착 중형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와 적 전력망을 무력화하는 정전탄 등을 전력화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력 개선비 확충을 통해 북한 핵시설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등 중요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 확충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를 추가 확보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 정포를 조기에 탐지 요격하는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오는 2026년까지 관련 주요 핵심 기술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